9월 1일 저희 학교는 개강을 맞이하여 새로운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15일 학예방학을 맞이하여 8월 31일을 끝으로 저희 학교는 개강을 맞게 되었습니다. 개강을 맞기 전 저희 학교는 8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수강신청 기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규정이 완화되면서 소수의 온라인 강의를 제외하고 모든 강의가 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대면 강의가 진행됨으로써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다시 도입되었던 유체크 앱을 통한 전자출결이 이번 2학기에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체크 앱을 통한 전자출결에 많은 학우분들이 불만을 제기해왔지만 이번 2학기에는 어플리케이션의 개선된 모습으로 학우분들의 출결 확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긴 학예 방학이 끝이 나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한 만큼 학우분들 모두 즐거움 가득한 교내 생활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 박연수 기자였습니다.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제39대 총동아리 연합회 공존에서 동아리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되었으며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종합관과 MCC 3층 테라스 앞에서 각자의 동아리들만의 특색을 살린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약 45개의 동아리들이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동아리 부스 체험 후 상품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턱걸이를 들고 올라와가지고 처음 진행을 할 때 여성 학우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턱걸이를 한번 하고 가셨어요. 저희가 사실 여성분들이 턱걸이 한 개를 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게가 되게 무거운데 가벼워 보여도 이거 들고 1층, 아니 지하 1층에 있는 체력 단련실에서 여기까지 들고 올라오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동아리 관련 행사로는요, 약간 동아리 박람회 같은 거 한 번 더 열렸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아리들끼리 약간 실력을 겨뤄볼 수 있는 그런 뭐 매칭 이벤트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동아리가 아무리 홍보를 잘 한다 하지만 학우님들한테 되게 와닿고 학우님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또 이런 동아리 저런 동아리도 알아볼 수 있고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체험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정말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삼박자라는 족구 동아리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왜냐하면 단순히 족구 동아리가 아니라 족구가 아니라 또 이런 저런 활동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되게 흥미가 많이 가는 동아리였습니다. 또한 동아리 박람회 기간 동안 총동아리 연합회가 준비한 부스에서 학우들에게 책자와 솜사탕을 나눠주었으며 각 동아리를 체험한 후 스티커를 받고 상품을 응모하는 이벤트도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총동아리 연합회에서 동아리 박람회를 이제 매년 2회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매 학기마다 동아리들이 신입부원을 뽑고 이 명지대학교에는 총 48개의 동아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들이 각자의 활동을 자랑하고 또 홍보하며 서로 간의 소통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2회의 동아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아리 박람회에 조금 특별하게 있었던 점은 지난 학기와 다르게 10개의 준 동아리들이 신규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학교가 되게 활성화되는 만큼 이 명지대학교의 동아리 문화가 지금 한층 더 발전되고 풍부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되게 인상 깊은 점으로 남아있습니다. 학우들께서 동아리 박람회를 즐기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저희 총동아리 연합회 이름은 공존이라는 이름을 내세울 만큼 일반 재학생들과 이 동아리들의 화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는 점이라서 이 행사가 다른 것들보다 일반 재학생들 그리고 동아리원들이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즐거운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동아리 박람회는 개강 후 학교 내의 동아리에 대해 알아볼 기회였으며 다양한 동아리를 직접 체험해보고 가입할 수 있어 학우들에게 좋은 기회였던 행사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 이유진 기자였습니다.